소외 계층에게 사랑을 나누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6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. 사랑과 나눔의 지표를 곧바로 보여주는 사랑의 온도. 올해는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?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목포의 한 노인복지관입니다. 무료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.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생활고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많고 양로원과 복지관 등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예년보다 줄었습니다.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김장이나 뭐 난방료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 좀 어려우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. 사랑을 나누는 희망 2024 나눔 출범식이 광주 전남에서도 열렸습니다.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%가 모금될 때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. 모금 목표액은 전남은 105억 5천만 원, 광주 50억 7천만 원입니다. 첫날부터 각급 기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 첫 모금을 또 시작했고 아마 금년에도 우리가 매년 100도 이상 끓는 그런 온도탑을 맞이했는데 금년에도 아마 더 이상 그런 끓는 온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손모아 사랑의 온도탑이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.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.